용인시가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일대에 경제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능가하는 첨단 기업들의 활동 무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용인시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기흥구 보정 마북 일대에 경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시는 경제 신도시 조성이 포함된 2035년 용인 도시 기본 계획이 내년 경기도 승인을 획득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해 2021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 도시에 유치가 되고 그 도시에서 얼마나 생산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배경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즉 GTX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GTX 용인역은 용인의 미래 발전에 아주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인가요? 우리 GTX가 이제 개통이 되면 우리 용인시와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권이 10분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강남 생활권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신도시는 GTX 용인 역세권과 주변 공원, 도로, 하천 구역까지 최대 39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 부지의 80%를 산업용지와 상업 업무시설로, 20%는 주거용지로 개발합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일 무계획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을 향후 3년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용인시는 새로운 경제 신도시를 IT와 BT, CT가 융합된 4차 산업 전진 기지로 만들어 일자리와 매출 등 모든 면에서 판교 테크노밸리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